아이고. 보라로 계속 함께하고 계신데요, 세현 씨가. 아, 감사합니다. 그 김현숙님께서 담백하니 노래하시는 모습이 예뻐요. 이 가을에 쓸쓸하지만 이런 게 행복입니다. 너무 좋다. 이별은 싫어요. 그 어떤 이별도. 감사합니다. 에이, 현규 씨는 서른 즈음회를 불러줬지만 그때가 기억이 나요? 네, 그럼요. 뭐 기억이 나겠죠. 예, 아직은 생생합니다. 예. 뭔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막 항상 뭘 얻으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약간, 야, 벌써? 예, 약간 벌써라뇨? 어떤 걸 내려놓고 있어요? 그거 궁금하네.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긴 해야 되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다 가질 순 없어요. 네, 맞아요. 그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. 서른 이후에. 아, 그거 뭐 하나 콕 집어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되게 비밀 많네. 하나만 얘기해준다면. 일단은 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, 제가. 근데 이제 먹는, 네, 그렇죠. 줄여야죠. 그래서 이제 조금 줄였어요, 많이. 서른 즈음에 많이 줄였습니다. 네. 부모님인 줄 알았어요. 네. 아, 그러면 40대 형규 씨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? 저는 그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제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어렵게 얘기했죠? 그냥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가수로서 조금 더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아니, 그 전에 나왔을 때 먹는 거 뭐 좋아한다고 했는데, 네, 여러 명이 식당 가서 메뉴 고를 때 좀 메뉴를 통일하는 편인지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먹어야 된다, 무조건 좀 리드하는 편인지. 저는 사실 통일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어차피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거를 다 하나씩 먹으면 되거든요, 제가. 아,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평화로워요. 네, 예, 약간 공유하면 되죠. 네,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. 예. 그래도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는 음식이 있다면, 여러분 다 아시죠? 하나 둘 셋. 치킨! 그렇지, 치킨입니다. 저희 팬들은 다 알고 계세요. 예. 오늘 뭐 방청 알바예요? 왜 이렇게 정확해 다들. 네, 아주 뭐 그냥, 아 진짜 부럽네. 자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 둘 셋. 치킨! 그래요, 알았어요. 치킨으로 합시다. 아, 그래도 해줘서 고마워요. 갑자기 뭐 이러면 되게 무안할 뻔했는데. 센스 좋았어요, 아주. 아,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구나. 어떤 뭐 그중에서도 부위를 굳이 꼽자면? 아, 저는 근데 시즌별로 달라서. 근데 요즘엔 좀 진짜 좋아하는구나. 요즘에는 약간 날개. 아, 날개. 그 얼마 없는 그 살들의 그 유혹. 아시죠? 예. 너무 좋더라고요. 예. 약간 치킨 광고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. 아, 좋죠. 자, 형규 씨, 자 지금 들어갈게요. 슛 들어갈게요. 치킨 광고. 자, 자, 아이, 그 액션. 맛있다. 블루문 치킨. 네. 야. 아니, 오늘 너무 재밌네요. 형규 씨 오늘 거침이 없다 오늘. 네? 거침이 없다 진짜. 블루문 치킨? 우리 팬들, 팬들 이름을 넣어서, 야, 센스 있게 바로 또 애드립을 잘하네. 아, 조만간 광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준비하셔야 됩니다. 네, 뭐 들어오면은 형 잊지 말고. 어쨌든 형규 씨랑 안 그래도 아까 술 좀 줄이라고 얘기했는데,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한번 둘이 술자리를 한번 가졌어요. 부럽죠? 아! 지금 이 순간 제일 부러운 게 저일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어요. 형규 씨의 그 진심 어린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, 음악이 얼마나 깊고 열정이 뜨거운지, 아, 될 뻔했다니까요. 자,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라이브 곡을 우리 바로